자, 계속해서 현일 중 중2 시사박교재 3단원 문법 두 번째 문법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45, 145쪽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사역동사 문법 5형식 5-3의 B였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나타내 두 번째 문법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입니다. 마찬가지 선생님이 따로 만든 교재 화면을 보면서 할 거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중간 일시정지 해가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건절이라는 문법입니다. 조건절 문법. 조건절은 뭐뭐 한다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 뭐 매일 너 자신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한다라면, 자, 요 부분이 조건절이죠. 요 부분.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은 주절입니다. 주절. 조건의 부사절과 주절이 이렇게 합쳐진 표현은 뭐뭐 한다라면 뭐뭐 할 것이다. 조건의 부사절, 주절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예문이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 뭐 영어로 일단 끊어읽기부터 먼저 표시해 보면, 매일매일 너 자신을 마사지하고 그리고 스트레칭 한다라면 이 부분이 뭐다? 요렇게 해서 요게 조건절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거 필기해 두시면 되겠죠. 본교재. 요 부분이 조건절이다. 뭐이 정도 다뭐 여기다 뭐라고 필기해라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줄 필요 없죠. 이게 이 부분이 조건의 부사절이고 그다음에 너는 더 행복하게 느낄 아니 넌더 건강하게 느낄 것이다. 이 부분이 조건 부사절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주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 해석으로도 조건의 부사절이 어디고 주절이 어딘지, 만약 날씨가 맑다면 이 부분이 조건의 부사절이죠. 우리는 자전거를 타러 갈수 있다. 이 부분이 주절이다. 영어에서도 이 부분이 조건의 부사절, 이 부분이 주절, 조건의 부사절, 주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문법적으로 뭐를 설명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If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y every day. 이 부분이 조건의 부사절이죠. If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하고, 근데 주절 표현할 필요죠. 너는 더 건강하게 느낄 것이다. You will feel. 그다음에 더, 뭐, 비교급 너란 말이네요. 더 건강한. healthier. If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you will feel healthier.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의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주절이다. 여러분들 이미 저랑 같이 조건절 했으니까, 여기 뭐, 버르장머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조건의 부사적인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조건의 부사절 아래에서는 미래에 있을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윌 같은 조동사 쓰면 안 되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죠. 또 접속사 문법이기도 합니다. 접속사니까 뒤에는 누가다 주어 동사 있을 건데 지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해서 미래를 대신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주절에 있는 내용은 미래 시제를 써야 할 상황이라면 미래 시제. 현재 시제를 써야 할 상황이라면 현재 시제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위를 보고는 이거 버르장머리 없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뭐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면 우리는 자전거 타러 갈수 있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f 날씨 얘기하니까 비인칭 주어 it 써도 되고 뭐 the weather 이런 거 써도 되겠죠. Is it sunny? 이제 tomorrow 내일.
그다음에 뭐 우리는 자전거 타러 갈수 있다. We can go for a bike ride. If the weather is sunny tomorrow, 그다음에 또뭐 날씨를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 it 같은 거 써서 If it is sunny tomorrow, we can go for a bike rid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에 내일 날씨를 얘기하는 표현일지라도 절대로 이 부분의 표현을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타러 갈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타러 갈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바꿔볼까요? 타러 갈 수. 이러면 미래의 능력이니까 미래에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할 때는 will be able to 배웠습니다. will be able to. 그래서 will can이 안 되기 때문에 조동사 두 개를 go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조동사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can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able로 바꿔서 be able to로 바꿔서 we will be able to go for a bike ride. 이 부분은 이와 같이 미래 시제, 미래 상황을 표현해야 될것 같으면 동사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줘야 되겠다. 뭐 본문에는 여러분들 본문에는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여기에 will을 굳이 넣고 싶다면 will be able to go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일 있을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미래 시제 will 같은 걸 써서는 안 되고 현재 시제로 대신 표현한다. 아,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 부사절하고 주절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사절하고 주절의 위치를 바꿔서 요렇게 우리는 자전거 타러 갈수 있을 거야. We can go for a bike ride. 하고 If the weather is sunny tomorrow.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주절이 이렇게 먼저 등장했을 때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로 쉼표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쉼표를 쓰면 틀려요. 하지만 조건절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조건절이 끝난 다음엔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건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조건절 끝나고 나서 이렇게 쉼표가 이렇게 있죠. 하지만 주절을 먼저 표현할 수도 있고요. 주절을 먼저 표현하게 되면 You will feel healthier if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절대로 쉼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문법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설명. 접속사 if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1번 뜻, 만약 뭐뭐 한다라면, 이건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의 의미죠. 뭐뭐라면, 이란 뜻이고요. 뭐, 만약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라면, 그냥,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면, 상관없죠. 둘다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두 가지 뜻 있다는 거 얘기했죠. 이와 같은 if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뭐 한다라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뒤에 오는 주어 동사 누가다 부분과 함께 조건의 부사절 누가 뭐뭐 한다라면 만약 누가 뭐뭐 한다라면 이라는 의미니까 그걸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표현하는 건 조건이고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어찌시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 말 그대로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주절이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 주절과 종속절로 나뉘게 되며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주절과 함께 사용하여야 문장이 완성되며 조건절이 문장의 앞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있는 두 가지 예문 다 조건절로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 이동할 수도 있다. 조건절이 문장의 앞에 있을 경우에는 조건절이 끝난 이후에
만약 네가 매일매일 네 자신, 내 자신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끝난 다음에 여기 반드시 이렇게 쉼표를 해줘야지. 쉼표를 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쉼표가 없으면 잘못된 표현이다. 반대로 조건절이 문장의 뒷부분에 갈 수도 있는데, 조건절이 문장의 앞에 있을 경우에는 조건절이 끝난 이후에 주절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쉼표를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설명이죠. 교재에도 뭐 비슷한 설명이 있고요. 빠져 있는 거라든지 다른 거 있다면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일시정지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 날씨가 좋으면 우리 야구하자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주절을 먼저 표현해 볼까요? 이번에 주절. 주절이 이 부분이죠. 우리 야구하자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 야구하자 영어로 표현할 때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할 때 주절을 먼저 표현하고 조건절을 표현하는 방법을 또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문장, 예, 요거 이제 크게 끊어 읽게 해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절의 의미를 표현하는 우리 야구하자. 근데 주절을 먼저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요걸 먼저 표현해 보자 말이죠. 우리 야구합시다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Let's play baseball. 한 다음에 이때는 쉼표 안 쓴다 했어. Weather is nice. Let's play baseball. 우리 야구합시다. If the weather is nice. 만약 날씨가 좋으면. 이 부분에 절대로 will be nice와 같이 조건을 표현하는 부분에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 표현해야만 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 다른 표현 방법은 이렇게도 가능하단 말이죠. 종속절을 먼저 표현하면 if the weather is nice 하고 이때는 반드시 쉼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let's play baseball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여기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종속절을 먼저 표현해 볼까요? 종속절. 오케이.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한다라면 이 부분이 종속절이죠. 그 다음에 나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있다는 주절이죠. 그래서 종속절을 먼저 표현하려고 그러면 접속사 if를 시작하겠죠. If I pass the test, 쉼표, I can study in the school. At the schoo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f I pass the test. 그러니까 이 부분에 will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나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라면 will be able to 해서 이 자리에 will이 있는 건 주절이니까 주절이고 미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will be able to 쓴 거에 대해서 여기 will 보장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주절을 먼저 표현해 보면 나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를 먼저 표현하는 거죠. 주절 부분. I will be able to study in the school, at the school. 이때는 쉼표 쓰면 안 되고 if I will pass 하면 안 되고 pass the test. If I will be able to study in the school if I pass the tes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설명. 자,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만약 뭐뭐 한다면 말고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은 if 뭐뭐뭐뭐 not 이렇게 표현하겠죠. If it is not sunny 만약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면 이런 표현이죠. If it is not sunny는 unless it is sunny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unless 안에
unless를 분해하면 if blah blah not이 된다. if not이 된다. unless는 if not이다. 그래서 unless 속에는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냥 it is sunny 하면 날씨가 화창하던데 unless it is sunny는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문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네가 미래 시제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조건이니까 미래 시제를, 내용은 미래지만 표현은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 그랬죠.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죠. 자, 주절부터 표현해 볼까요? 주절부터, 아니, 종속절부터 먼저 합시다. 종속절부터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unless를 모른다면, unless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모른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If you don't get up early, 쉼표 종속절 끝났으니까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표현하겠죠.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배웠냐? 여기에 있는 if not이 unless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Unless you get up early. 자, 그러니까 you get up early만 보면 너는 일찍 일어난답니다. 근데 이 앞에다가 접속사 unless를 붙이니까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입니다. 여기에 not은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unless you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yes,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unless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not을 쓴다든지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unless는 분해하면 뭐가 된다? unless는 if,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if not을 하려 그러면 don't get up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if you don't get up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버르장머리 문법.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해야 함을 주의해야 되고,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선생님이 버르장머리가 있니 없니라고 얘기했는 거죠. 자, 이두 문장을 합쳐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내일 추울 것이다. 나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각각의 문장은 지금은 두 문장이고, 각각 뭐 주절, 종속절 표현할 게 없이 이거 자체가 한 문장이고 주절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자체가 한 문장이고 이 자체가 주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 추울 거야. It will be cold tomorrow. It will be cold tomorrow. 그다음에 나는 외출하지 않을 거야. I will not 뭐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할게요. Won't go out. 이두 문장을 이런 의미로 합친다면 내일 날씨가 춥다면 나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거를 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써먹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 내일 날씨가 춥다면은 조건이니까 if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이구 버르장머리가 없어졌구나.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자. If it is cold tomorrow, I won't go out. 이렇게 현재 시제가 여기는 분명히 tomorrow라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동사 wil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건절로 바뀌는 순간 이와 같이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 표현해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다. 아, 참 여기는 쉼표로 한 문장 됐으니까 접속사 때문에 한 문장 됐으니까 쉼표로 바꿔줘야 되겠죠. If it is cold tomorrow, I won't go out. 된다. 자, 그 다음에 if의 두 번째 의미,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니까 것은 명사죠.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된 것이고 이때는 if의 뜻이 두 번째 의미일 때, 다시 말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의미일 땐 접속사 whether로 바꿨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쳐다보고
이거랑 헷갈리진 않겠지. 발음은 비슷합니다. 이건 날씨 weather고요. 이거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접속사 weather입니다. 날씨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엄청 아내들 있더라고. 자, 그래서 나는 그녀를 도울 것이다. 내가 그녀의 도움을, 아, 그녀는 날 도울 것이다. 내가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자, 요거 주절과 종속절로 나눠보면, 그녀가 나를 도울 것이다. 이게 주절이죠, 주절. 그다음에 내가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면이 종속절인 거죠. 그래서 종속절을 먼저 표현할까? 주절을 먼저 표현할까? 주절을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그녀가 미래 시제에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게 주절 표현의 시제가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날 도와줄 거야. She will help me. 그 다음에 내가 그녀의 도움을 미래에 필요로 한다면 If I need her help 해서 여기에 If I will need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주의해야 될거 하나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녀를 도와줄 거야. I will help her. 주절을 먼저 표현했고, 미래에 그녀를 도울 거라 했으니까, 주절 부분에 will이 있는 건 아무 문제 없어 했습니다. 근데, if she 했으니까, 이번엔 현재 시제 표현하려면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꼭 해줘야 되겠죠. If she needs my help.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시제가 현재라는 건 3인칭 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be 동사라면 is가 와야 되고 하다시라면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I will help her. 주절에 들어있는 미래 표현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종속절이 시작됐다는 접속사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뜻이 두 가지 뜻인데 그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라는 2번 뜻이 아니고 그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면 이라는 조건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표현 나는 그녀가 나의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암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란 얘기고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그녀가 파티에 무슨 시제에 올지 미래에 올 것인지 아닌지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입니다. 선생님이 if 뒤에 보르장머리 없이 will을 쓰지 말라는 건 얘가 조건의 부사절일 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얘는 명사절이고 이 문법은 곧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에서는 미래 시제로 표현해 대 해야 될 상황이라면 미래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onder if she will come to my party. 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아, if 뒤에는 will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 똑똑해. 현재 시제가 대신하라고 했는데. 이따구로 고치면 이번에 틀렸단 얘기입니다. 그녀가 미래 파티에 올지 아닌지 현재 궁금하다고요? 얘는 지금 무슨 절이다?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지. 만약 뭐뭐 한다라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도 바꿔 쓸수 있고 weather로도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렇게 명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 아니고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표현이라면 미래 표현대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근데 지금까지 배운 문법,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나요?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문법.
이미 만난 적이 있는데. 자, 매일 노다실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한다면 너는 더 건강하게 느낄 것이다. 이 표현. 아까 전에 했죠? 뭐, 종속절을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 네가 여기에 뭐, 빠진 말. 뭐 우리말로. 이거 이제 좀더 써본다면. 오케이. 그래서, if you assess yourself as stretchy every day, you will feel healthier. 이런 거 배우, 이거였죠. 근데, 자, 우리말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아직도 안 나는 건 아니겠죠. 오케이.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매일 노다실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해라. 그러면 너는 더 건강하게 느낄 것이다. 이거 보면, 아, 맞다. 이런 생각 아직도 안 드는 건 아니겠죠? 자, 요 표현 뭐였습니까? 요 표현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어요? 명령문 and라고 배웠죠. 기억나셨죠? 그래서, if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you will feel healthier. 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 뭐였다? 명령문 end니까. 마사지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너 자신을 마사지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칭해라. 그러면 and you will feel healthier. 이거 명령문 end로 똑같은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거. 명령문 end. 자,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거야. 뭐였습니까? 오케이. If you don't 할까요?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뭐 요거 할 때는 이거 unless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있죠. Unless you, 자, 이번엔 not을 집어넣으면 do 속으로 get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unless you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 표현이었죠. 자, 근데 이거 오케이. 이것도 기억나셨습니까? 일찍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거야.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이 말이나 일찍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이 표현은 어떻게 씁니까? 오케이. Get up early. 해놓고 여기엔 뭐가 들어가고 you will be for school. 이렇게 되죠. 이번엔 뭡니까? 여기 들어갈 접속사는 말씀하셔야죠. 명령문 or죠, 이번에. 명령문 and.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 명령문 and는 뭐뭐 해라. 네 자신을 스트레치, 아, 마사지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칭 해라. 그리고 and의 뜻이 그러면이라 했죠. 이게 명령문 and였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or는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라 했죠.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학생들 많이 틀리고요. 됐습니까? 잘 익혀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 이거랑 똑같은 뜻인 걸, 특히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요거랑 똑같은 뜻인 거, 아니면 뭐. 뭐, 요거랑 똑같은 뜻인 문장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랑 똑같은 뜻의 문장은 뭐. 뭐, 요거랑 똑같은 뜻의 문장들 그냥 쭉 써볼게요. 밑에다가 바로. 일단 unless가 뭐하고 똑같으니까 unless가 if not으로 쪼개지죠.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일찍 일어나라, get up early. 그러지 않으면 너는 지각할 거야. You will be late,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것도 같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죠. Get up early. And 써볼까요? And를 쓰면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겠죠. 일찍 일어나지 말아라. Don't get up early. 그러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거야.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일찍 일어나지 마! 일찍 일어나지 마! 그러면 너 학교에 지각할 거야! Don't get up early and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것도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좀더 심하게 장난쳐보면 Don't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지 마! Or! 그러지 않으면, 일찍 일어난다면, You will not be late for 이것도 똑같은 뜻이죠. 이게 되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일찍 일어나지 마.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이란 말은 일찍 일어난다면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찍 일어나지 마. 그러지 않으면. 일찍 일어난다면.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너 학교에 지각 안 하게 될 거니까. 일찍 일어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법인 조건절에 대해서,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조금 이제 2학년 문법은 조금 마지막 아주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딱 하고 이제 3학년 때또 정리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어 시험은 꼭 쳐야 되기 때문에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